네, 오늘 아침 폭설로 등교가 어렵자 상당수 학교들이 긴급하게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당일 조정된 등하교 시간을 급하게 전달하거나 번복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발이 하염없이 내리는 가운데 학생들이 서둘러 교문을 나섭니다. 정문 앞에는 시동을 켠 차량들이 줄을 지어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폭설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학교를 결정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빨리 끝났어요. 집으로 가야 돼요. 다른 학교는 11시에 끝나는데 저희는 밥 먹고 끝나가지고. 궂은 날씨에 학교들도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도내 초중고교 15곳 가까이가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학교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눈이 저녁 되면은 더 땅이 오늘 아침처럼 얼어가지고 교통량이 너무 한만병원 쪽에서 오는데도 이게 1시간 넘게 등교가 돼버리니까 긴급하게 학사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당일 등하교 시간을 전달하거나 이마저도 번복돼 혼선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궂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일부 학교에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예고된 폭설에도 불구하고 학사 일정 결정권을 전적으로 학교에만 맡긴 데다 일부 학교장들이 인근 학교 동향만 살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예측할 수 없는 등하굣길을 오고 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